공부를. 자, 오늘은 브리니들에게, 자, 여기 뒤에 있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바로 해수어를 잡아가지고 관찰하고 보여드릴 겁니다. 자, 어떤 해수어들이 나올진 모르겠지만 오늘 열심히 이 뜰채를 가지고 한번 잡아볼 건데요. 가시죠. 자, 오늘은 바로 울산의 어디 위치한 해수욕장에서 오늘 해수어를 잡아볼 건데요. 여기 배들이 굉장히 많이 선박되어 있는 항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길목 딱 여기에서 딱 보이시는 곳에서 잘 유심히 보다가 뜰채로 바로 떠서 잡는 그런 채집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은 여기 해양과학고에서 저와 같이 채집할 라레라는 닉네임을 가진 친구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오, 잡았다. 와, 오, 뭐지? 우럭. 아, 우럭 새끼. 오, 여기 주치 같은 친구 잡혔다. 얘는 이제 몸에 그물 무늬가 있거든요. 그물포 지치. 아, 그물포 지치. 와, 이거 잠깐 넣어놔봐야겠다. 와, 이쁘다. 와, 안녕. 야, 자, 여러분들, 우럭 지금 작은 새끼가 잡혔습니다. 오, 우럭은 너무 작으니까. 오, 조심해야겠다. 뾰족해. 우럭은 바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라. 우와! 오, 또 잡았다. 오, 복섬. 자, 야. 오, 흔하게 볼 수 있는 복섬이라는 친구도 잡혔습니다. 아, 우선은 잡아놓자. 야, 좋아요. 자, 여러분들, 자발이라는 친구인데요. 방언으로 이 친구가 다금발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와, 어쨌든 자발이도 오늘 한 마리 잡았어요. 크진 않네. 자, 우선은 나시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야, 자발이 이 친구 잡았습니다. 오, 쇽. 자, 여러분들, 지금 영상에 지금 담길지 모르겠지만 저기에 이제 보고 있죠. 작은 보고들, 복섬. 그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영상엔 좀 담기가 힘드네요. 이야, 자, 굉장히 독특한 게 지금 뭔가 있대. 우와, 와, 와, 진짜 광어나 넙치같이 생겼는데 오늘 이렇게 또 여기서 만날 줄이야. 와, 눈썰미가 되게 좋네, 라레.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보이십니까? 저기 보거가 있죠? 이런 친구들을 잡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난류 현상에 의해서 약간 아열대 지방에 사는 친구들도 물살에 의해서 알들이 떠내려와서 여기서 가끔 채집이 된대요. 그 친구들도 오늘 만나봤으면 좋겠네요. 자, 이 친구 한번 제가 잡아보겠습니다. 오, 눈치가 빨라. 아, 오, 라레 친구가 오늘, 와, 해마도 잡았다. 자, 이 친구는 우리 국산 토종 해마인데 이 친구는 보호종이 아닙니다. 오, 오, 해마를 오자마자. 자, 우선은 넣어놓을게요. 자, 지금 저기에 이제 불가사리 같은 게 뭔가 있는데 저거를 바다나리라고. 저거 되게 특이하다. 네, 약간 수초 같기도 하고. 어? 사라졌다고? 네. 자, 여러분들 혹시 보이시나요? 저 친구들은 되게 흐릿하게 보이는데 망상어라는 친구라고 합니다. 한번 잡아볼까? 양동작전? 오케이, 양동작전. 자, 눈치채고 깔아 앉았는데. 양동작전. 저 하얀 건가? 네, 하얀 거요. 아, 여러분들 죄송한데 여기서 안 보이거든요? 우선은 하얀 색깔 잠깐 보이죠? 저기 열대성 어종인데 우선 잡아볼게요. 바닥에 올라왔다. 너 할 수 있겠니? 잡았는데. 오케이, 잘했어요. 잡았다? 오, 잡았다. 오, 야, 자, 여러분들
그물포 지치 한 마리 또 잡고, 그 다음에 해마 한 마리를 또 잡았습니다. 야, 야, 삐. 반갑다. 와, 잡다 보니까 지금 순식간에 굉장히 다양한 어종을 잡고 있습니다. 자, 계속 노력해서 더 잡아보도록 하고, 우선 중간 점검입니다. 베드라치도 잡고, 복삼도 잡고, 쥐치도 잡고, 해마 잡고, 칠사대도 잡고, 자바리도 잡았어요. 대박 사건. 또 뭐가 있나요? 이런데 해마가 되게 많아요. 아, 이런데 해마가 많다고? 네. 난 또 이러라고 하길래 또 일, 일본어인 줄 알았어. 우선 해마를. 과연? 새우 한 마리. 해마 많다며. 와. 오, 긴발 줄새우라는 친구가 잡혔습니다. 배고프니까 안 먹어.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쥐치가 다 몰려 있습니다. 오, 저기 큰 것도 있다. 꽤. 오. 아까 전복도 있었는데 전복은 촬영하기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한번 따볼게요. 야, 얘네 너무 잘 살고 있어서 잡기가 좀 그런. 자. 오, 뭐야? 엄청 큰 거 날라갔다. 저 뭐지? 빠링 놀래기요. 아, 야, 근데 이름 되게 잘한다. 역시 해안과 학고야. 역시. 요거 그거다. 나래 친구가 말하길 뿔 물맞이개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등에 이제 이끼가 많이 나 있잖아요. 이게 그냥 국산 후추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한국산 국산 데코레이션 크랩이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반가워. 과연 잡았습니까? 잡았어요. 오, 자, 이 친구는 놀래기라는 친구인데, 오, 빛이 되게 이쁘죠. 와우. 아까 계속 봤던 그물포 지치가 아니에요. 저기 움직인다. 제가 그쪽으로 몰아드릴게요. 이렇게. 여기 있어요, 여기. 오, 점프했어. 아, 오, 해마도 올라왔다. 야, 이거 해초 되게 좋다. 또 들어왔다, 얘. 야, 이 친구 있으면 그거 키울 수 있는데, 해면 동물. 해면 먹고 사니까. 네. 아, 예전에 한번 죽은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해마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한 친구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잠깐 들어가라. 자, 여러분들 지금 나래가 심해 불가사리를 찾았대요. 우선 저기 동그란 거 있는데, 근데 저게 어떻게 심해 불가사리야? 우와, 이제 다리가 엄청 많아요. 우와, 독성은 없지? 네, 독은 없어. 우와, 좀 징그럽게 생기긴 했는데. 오, 움직인다. 야, 야, 따로따로 움직여. 우와, 여러분들 이게 불가사리래요. 이름은 그냥 심해 불가사리인가요? 3,000발이요. 3,000발이? 다리가 3,000개. 와, 이게 해마같이 생긴 것도 다 다리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두면은 움직입니다. 와, 오늘 굉장히 신기한 거 봤습니다. 뭐 어쨌든 심해로 가라. 저것도 또 신기한 거 또 있습니다. 저 보이시죠, 저거 색깔. 움직인다. 야, 파란 고리문어 아니야? 아니요. 야, 저거 뭐야? 아, 저 해수샵에 가면은 자주 보이는 건데. 독성 없나요? 네, 독은 없고. 네. 이제 바다나리라고 부르는 그런 생물이거든요. 아, 이거 집에 하나 가져가도 되겠다. 키우면 괜찮아요. 오. 이제 표준명은 봄 얼룩 개고사리요. 와, 근데 왜 고사리가 이렇게 움직인다? 물에 띄워볼게요. 오, 이뻐, 이뻐, 이뻐. 신기해, 신기해. 야, 어디가? 일로와. 가자, 나랑 가자니까. 야, 어디가? 사라졌어. 자, 저희가 채집을 하다 보니까 해마가 약간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할 때 빨리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이따 보자, 이따 보자. 숨 좀 쉬게 해주려고 중간 점검입니다. 여기 미역치가 한 마리 있는데. 아니, 여기다 넣으려고.
가방에 같이 넣어줘. 됐다. 지금 짐이 좀 줄었다.